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튜너를 이용하여 드롭의 두 가지 연습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사용하는 튜너를 핸드폰 앱으로 다운받는 방법은 위에 추천 영상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연습은 밴딩과 스쿱을 연습한 것과 마찬가지로 넥과 마우스피스를 세팅하여서 음정이 일정하게 나오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음정은 색소폰 파 음이 50센트 높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음정이 낮으면 마우스피스를 꽂고 음정이 높으면 마우스피스를 빼시면 되는 거 아시죠? 두 번째 연습은 리드에 입술을 밀착한 상태에서 음정을 안정적으로 소리를 내다가 아래 치아를 아래 방향으로 움직여서 음정을 낮춰주면 되겠습니다. 밴딩의 앞부분에 해당이 되는 발음 으, 아 혹은 우, 오를 연상하면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연습은 두 번째 연습을 튜너를 보면서 파장이 아래 방향으로 떨어지는 것을 느끼고 확인하면서 반복적인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튜너의 파장이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아래쪽으로 떨어뜨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연습은 튜너의 파장이 안정되었다면 악기에 세팅하여서 각 음마다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습은 멜로디의 흐름상 밴딩 후에 나오는 음을 보조음이라고 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롭 음은 으, 아의 발음이 적용이 되고 뒤에 오는 보조음은 원음으로 으의 발음이 적용이 됩니다. 악기를 소리 내자마자 아래차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음을 어느 정도 유지하다가 내려주시면 드롭의 소리가 훨씬 더 잘 들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습은 앞서 연습한 방법과 같이 마우스피스와 넥을 세팅하여서 파 음정을 50센트 높게 일정하게 내주는 연습입니다. 두 번째 연습은 역시 앞서 연습한 방법과 같이 일정한 소리를 내다가 아래치아를 내려서 음정을 낮춰줍니다. 이때 발음은 으, 아 혹은 우, 오 발음이 되겠습니다. 이번 연습은 두 번째 연습을 튜너를 놓고 하는 연습입니다. 앞서 연습한 드롭에서는 파장을 아랫방향으로만 내려주는 연습이었습니다. 이번 연습은 소리를 유지하다가 천천히 음정을 내려서 튜너의 그림을 포물선을 연속적으로 나오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아래치아를 내리면서 파장의 움직이는 그림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장이 안정되었다면 이번 연습은 보조음을 넣어서 하는 연습입니다. 드롭 후에 보조음을 끊기지 않게 연결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롭 음과 보조음의 간격이 넓을수록 어렵기 때문에 반복적인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책에서는 2도에서부터 6도까지의 보조음으로 연결되는 연습이 나옵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고 같이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드롭의 두 가지 연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쿱과 드롭을 혼합하여 소리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연습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앞서 연습한 스쿱과 이번 강의에 연습한 드롭을 충분히 연습하셔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